양자정보이론을 전공하고 있고 과학으로 불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양영지입니다. 예, 뭐 평소하고 뭐 크게 다를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횟수가 좀 줄어들고 그러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본다는 게 우리는 이제 생명체라든가 모든 존재가 이렇게 변화한다. 코로나도 사실 갑자기 생긴 거고요.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불교에서 보면은 무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은 그게 진화하고 불교에서 보면은 무상이고 그런 것이 하나하나가 다 과학으로 불교를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알갱이 혹은 작은 입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먼 데서 모래사장을 보면은 모래가 평평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거기 하나하나의 알갱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 이 광산도 전부 다 알갱이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양자역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작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거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이 될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리학의 한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 그래서 그 현대 물리학의 다른 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성 이론도 그렇고 정보 이론도 그렇고 그것들이 우리가 미처 일상생활에서는 그게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면들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양자역학은 도대체 세상이 뭐냐? 불교에서 말하면 세간이죠. 세간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성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소재 내지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의 사상의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플라톤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어떤 존재자 이전에 이데아, 그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실체론적인, 도대체 어떤 뭔가가 있으면, 존재가 있으면 그 존재의 실체를 먼저 상정하는 그런 거죠. 근데 양자역학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중성입니다. 조금 아까 빛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빛을 물리학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은 빛이 입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양자역학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랑크의 가설이라든가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빛이라는 것이 입자가 들어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빛이 입자라고 하는 것을 자각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우리가 실험을 했던 빛이 파동이었다고 하는 그 많은 것 그리고 그 실험은 지금 해도 또 역시 파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입자인가 파동인가라고 하는 그 지점에 딱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 실체론적인 사고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의 존재자가 있는데 그 존재자가 어떤 때는 입자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양자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나타나는 도대체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기존의 철학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어떻게 하나의 존재자가 두 가지 면을 같이 가질 수 있느냐.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만든 보어는 닐스 보어는 이중성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했죠. 닐스 보어가 이제 이런 이중성을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한 거는
중국의 음양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빛은 입장과 파동인가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서구 철학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래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그렇지만 제 모습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옆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뒷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존재든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모습이 달리 나타나는 거고. 이제 근원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저를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냐, 이 옆의 모습이 내 모습이냐, 이 뒤가 내 모습이냐. 하나의 그 빛을 보면서 그것이 어떤 때는 입자로 나타났다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나타났는데, 그건 사실 빛만 그런 게 아니라 전자도 그렇습니다. 그럼 빛이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입자도 파동도 빛은 입자였던 적도 없고 파동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빛이라는 걸 보면서 거기에 입자라든가 파동이라고 하는 개념을 빛에다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그걸 부처님은 근본 불교에서는 명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름과 형태, 형색을 개념으로 만들어서 어떤 대상에다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나오면서 아주 조그만 존재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개념으로 그거를 보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자각하게 된 거죠. 그걸 이제 반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파동이라든가 입자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개념이고 우리가 만드는 틀입니다. 그 틀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명색, 그렇게 붙여진 그것이 빛이죠. 빛이고 전자고 하는 모든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대상들,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딱 제대로 얘기하면 빛은 파동이었던 적도 없고 입자였던 적도 없고 우리가 파동이나 입자라든가 하는 개념으로 그런 기본적인 물체들을 규정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무아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사실 세상을 관측하는 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빨간 사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이 빨간 사과가 빨간색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볼때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보느냐 하면, 여기 빨간 사과가 나에게 나타났으면은 이놈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 사과가 나에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빨간색이라는 실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한테 빨간색이 보여졌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중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빛이 여태까지 파동이었는데 왜 지금 입자로 나한테 보이느냐 말이에요. 빛이라는 실체가 파동이었기 때문에 입자로 보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자라고 하는 것이 입자인 전자가 파동인 것처럼 나에게 보일 수 없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자나 파동이라는 게 조금 아까 제가 개념이다, 우리의 개념 체계로 세상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다고 얘기한 것과 똑같이 여기 있는 빨간 사과는 빨간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빨간 게 보이는 거지. 정록생명인 사람이 보면은 이게 어떤 색깔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럼 그거 말고 빨간색을 감지할 수 없는 생명체가 본다면 이게 빨간색 아닌 걸로 보일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은 여기 빨간 사과가 있다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빨간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적외선도 흘러다니고 자외선도 흘러다닐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만 보는 거야. 우리 뇌가 해석하는 것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 놓고서 여기서 빨간색 사과에서는 빨간색 파장이 나오는 것뿐인데 그걸 빨간색이라고 우리의 개념을 붙이고 거기에다 이름을 붙이고 형색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낸 세상을 부처님은 세간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만약 누군가가 마음이 굴러가서 세간을 만든다는 걸 안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이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을 보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걸로 세상을 내 마음이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마음, 심야 공화사, 마음이 아주 재주가 많은 화가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내 마음이 그린 그것이 바로 개념을 그 어떤 대상에다가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린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는 파동으로 나타나고 어떤 상황에서는 입자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건 입자였던 적도 없고 파동이었던 적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연기적인 관계가 성립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입자로 나타나고 파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무아입니다. 여기에는 실체적인 결정적인 정해진 본성이 있는 게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나에게 이런 걸로 나타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걸로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파동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입장이 되고 입자가 되고, 이중성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연기적인 관계에서 나에게 나타나는 그거기 때문에 대상도 나도 다 무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 그게 무아죠. 그렇기 때문에 유식에서는 일수사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물을 보는데 그 물고기는 물을 자기네가 사는 집이라고 본답니다. 인간은 마시는 물이라고 보고, 천상에 있는 존재는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보고, 또 그다음에 악귀는 고름이라고 보고, 하나의 존재는 그 존재 자체의 어떤 특성에 있어서 나타나는 게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자체의 성질이 그대로 나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 그게 이제 무아의 세계죠. 무아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나한테는 세계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의 사과가 있는 거는 빨간색의 사과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파장이 나오고 그거를 감지할 수 있게 내 몸이 수십억 년 동안 진화가 됐고 그것을 감지할 수 있게 나의 뇌 구조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나에게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근본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입니다. 물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옛날에 불교에서 하던 얘기 본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제대로 세상을 본다면은 불교적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원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학하고 불교가 비슷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미리 원칙을 정해놓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본다든가 세상을 관찰을 한다든가 하는 점에서 과학과 불교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보면은 제대로 보지 않았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제대로 보지 않았을 때 얘가 고래를 보고서 물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래 물고기랑 비슷하잖아요. 물고기랑 같이 살고. 근데 제대로 고래를 보면은 이놈이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포유류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자연 세계를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실체론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 실체론적인 생각을 특히 부정하게 된게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의 상대론이나 양자역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화엄의 삼조 법병 스님은 탁사현법 청해문이라고 하셨어요. 시편문에 하나가 그건데, 사물에 의탁해서 진리인 법이 그냥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세계를 제대로 보면, 과학을 제대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하고 관련을 한다면은 정말 이 세상이 무상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그것이 이제 진화생물학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죠. 생명체의 생명 현상을 본다고 하면은 과거의 생명체가 지금의 생명체와는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유전이라고 하는 기전을 통해서 그 부모의 그런 어떤 형질이
후대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불일불이한 거고 불상부단한 그런 과정이 바로 이제 생명 진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 지구라고 하는 것과 생명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은 전부 다 거의 같은 평면을 돌고 있습니다. 같은 각도, 한 5도 정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지구라고 하는 환경은 목성이나 토성이나 그런 다른 행성하고는 아주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숨쉬기에 딱 적절한 21%의 산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산소가 누가 만들었냐? 생명체가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 산소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터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산소 중에 일부가 지구 대기층 외곽에서 오존층을 형성해서 태양에서부터 오는 그런 방사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산소는 바로 생명체가 수십억 년 동안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무아예요. 무아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생명체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소중하게 만들어낸 산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요거. 이 무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일이 없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거, 미래를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그런 거라는 아주 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자기의 본성이 그대로 정해져 있다면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무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노력을 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생명의 역사가 그런 거였어요. 생명이 수십억 년 동안 산소를 만들어내면서 지금의 생명이 살 수 있는 지구 환경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다. 무아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존주의에서 비슷한 얘기를 해요.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거예요. 앞선다고 얘기를 하죠. 나의 본질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본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존재함이 나의 본질을 만들어내 나가는 그것이 바로 불교의 무아 사상이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가 굉장히 이렇게 어떤 데 가서 오면 이렇고 저런 데 보면 저런 것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체적인 하나의 틀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 불교에서부터 화엄의 중관 사상을 거쳐서 화엄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적인 맥락 그거를 이해하는 연구를 하면서 과학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엄경 그 야마창궁계천 보면 이제 백자 개송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세간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그 백자 안에 두 번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마음은 아주 재주가 많은 화가와 같아서 온갖 오원을 다 만들어낸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누군가가 일체의 세간이 전부 내 마음이 굴러가서 만드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아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불교의 아주 기본적인 무아의 철학이고 화엄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